천사입니다. 처음인데 일단 지금 제주도 보이실건데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고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 새벽 4시 13분이고요. 이 시간에 일어난 이유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 때문입니다. 초점 잡혀라. 짠. 이렇게 옷은 다 갈아입었고 지금 비가 온대가지고 왜 제주도만 가면 저는 비가 올까요? 일단은 가방 내주고 시계가 있었네. 시계도 쳐주겠습니다. 자다 일어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타셨어요. 짠! 이쁘죠? 머리끈 없으면 머리가 개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입고 가면 얼어 죽기 때문에 짠! 겉옷 원병무자. 일단 추울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입어줬고요. 단점은 맨날이라는 점. 복주머니 상태 들고서 백도 미리 챙겨주고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지금 조금 그렇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따뜻하다지만 아니 잠깐만 어제보다 따뜻하면 그냥 안 추운 거 아니야? 던킨이네. 야, 씨. 맛있겠다. 던킨 시나몬. 맛있겠다. 있네, 미드나잇. 있어. 맛있겠다. 체이였잖아. 저거 짱 맛있음. 근데 이 시간부터 뭐 먹기가. 저 쿠켄 맛있어 보인다. 시나몬. 던킨이 샌드위치도 파네. 이거를. 동부, 남부, 서부, 북부 네 개로 나눈다. 뭐 먹을 거야? 여기서 먹을 바에는 빨리 밥집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야자수 얼마만에 야자수야. 이게 야자수를 보고 싶으면 제주도를 오면 돼. 그럼 약간의 해외 그 감성을 느낄 수 있어. 제주도 공기 스멜. 제주도. 이 제주도 스멜. 우리 몇 번 버스 타? 8에서 3번. 8? 8이면 여긴데? 8 여긴데? 오 맨날 끝에 막 2번 3번 타더니 웬일로 8번이야? 여기 빠바 들어왔나봐. 그니까 내가 빠바 있다. 이거야? 빠바 갔다 오실? 구경 갔다 올래? 씨유라? 10분에 오겠다.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엄마 우리 구경 갔다 올게. 꿀만 들어있는 거죠? 팥을 안 먹어서. 그러면 우리 언니 가서 음료를 하나 사자. 그래. 나 마실 게 필요해. 딸기라떼가 있네. 딸기라떼가 있네. 난 어쩔 수 없는 바나나 우유 러버인가 봐. 전화 오는 거 야, 맞나 보다. 안녕히 계세요. 뛰어야 될 듯? 힘들어. 힘들어. 와. 내려서 먹자. 이상. 오, 따끈따끈하네, 아직도? 올리브 들어가니까 막. 약간 호떡 같다. 이렇게 꿀이 맛있다. 쫄깃쫄깃해. 바삭쫄깃. 더 먹을까? 호떡이다. 그러니까 근데 호떡이랑 또 다르지. 맛은 호떡인데 식감이 호떡이 아니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안에 꿀이 있는데 이 꿀이 엄청 맛있어. 이거 여기서밖에 안 파는 거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네. 혹시 아침에 바나나 한 잔을 딱 때려줘야지 잠 있게. 나름 넓네. 괜찮은데? 차도 빌렸으니 저희는 이제 중문으로 가나? 중문 가서 송도 예약! 웨이팅을 걸고 근처에서 조금 놀 것 같아요.
아, 국산도 고기 너무나 먹고 싶었어, 진짜. 오, 이쁘다! 야외가 이쁠 것 같긴 한데. 포카는 그냥 뒤로 확 넘어. 그냥 눈이 진짜 맛있다. 엄청 여기가 되게. 왜 갑자기 왜 갑자기 기울어졌어? 아씨, 그냥 최고 먹어야겠다. 맛있다. 그렇고. 한방 괜찮다. 네 입을 봐라, 입을. 브이로그를 무슨 시골 동네 그 꼬맹이 애들 먹듯이. 이렇게 붙이면서 먹는 거야. 아, 아빠 먹여줄게. 피자 많이 묻었다? 아니. 묻었잖아. 근데 휴지 어딨어? 물티슈. 어? 짭짤한데. 근데 한번 해보. 역시 딸기랑 초코는 젤리야. 맛있어? 우와. 라떼는. 맛있어. 저 고구마 찐이야. 와, 야, 고구마. 고구마 안 먹어. 너무, 너무 사먹고 싶은 게 많았어. 너네 빵집 괜찮은데? 퀴즈 맛있어.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고 다시 영상을 해서 뒤따러 가겠습니다. 아까 웨이팅을 걸어놨고요. 조금 앉아서 쉬다가 다시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다. 올라가는 게 중심이시고요. 마음하지 마요. 그러니까 괜찮아. 사이다 먹는 거 등심이래요. 그러니까 아위 집을 한번 내줘야 아내가 이럴 것 같아. 그래, 아내가 돌고리. 버터가 너무 큰 것 같아. 이거 하나 배불러. 안녕히 계세요. 아주 맛있어. 지금은 마르노블랑이 왔고요. 지금 저 핑크뮬리보다는 지금 감귤이, 감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모자를 썼고 더 강하면 썩혔을 거예요. 카페 매표소 감귤 체험비가 밖에 안 보이는데 마르노블랑 동백꽃 감귤 체험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전 한라봉 감귤 착즙 주스. 나 초콜라떼 아이스? 예. 어, 지금 따뜻한 거 보면 죽어.
여기 들어가는 길 없나? 와, 이네 이거지. 여기 분위기 좋다. 좀만 더 늦었으면 못 봤을 듯. 핑크색에서 갈색이랑 약간 그 바뀌는 거던데. 카메라 똑같이. 카밀리아 힐을 지금 못 갈 것 같아서 더 해비치 해안길을 돌고 롤케이크를 사서 숙소를 들어갈 것 같아요. 도라르방 수국길? 안 가봤어. 그니까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쉬워. 완전 그냥 흑갈색에 죽어가지고 우린 언제쯤 한번 제대로 간 핑크뮬리를 보나. 아, 여기 수국 죽어있어. 색이 다 빠졌네. 수국이 다 졌네. 하긴 수국이 언제지? 그치? 지금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여긴 아직 핑크색이다. 와, 진짜 이쁘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정말 이뻤을 것 같은 핑크뮬리. 어, 여기 뷰는 예쁜데 약간 울퉁불퉁한 돌 계단이 있어서 다니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까득까득해 뜨는 골로 가겠어. 어때? 이게 이뻐? 이게 이뻐? 얘네 당연히 여기가 더 이쁘지. 너무하네.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저 산이랑 예술이야. 아, 여기서 논다 줄 거야. 아빠가 귤 따왔대요. 귤 아빠가 따온 귤 과연 맛있을지. 왜? 약간 저 그냥 귤이야. 응. 막 그렇게 이게 다 해서 3,000원이었지. 와, 많이도 따왔네. 근데 뭐 아직은 한라봉 주스. 오, 맛있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바다 이쁘다. 아야. 어씨, 잠깐만, 안 열리네? 방 소개를 먼저 하면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요. 이거 거실, 주방, 그리고 침실까지. 여기도 이렇게 베란다가. 오, 두 번째 화장실. 안녕.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열리고. 아, 여기 뷰가 예술이에요. 이따가 여기 산책하면서 밖에도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이렇게 거실로 연결이 된답니다. 짐 풀고 옷 갈아입고 해안도로 달리기 전에 군것질하기 위해 편의점을 잠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고구마다! 너무 맛있겠다. 일단은 쟁여놓고. 야! 갑자기 가쁜 먹방 구도. 근데 안 담겨. 와, 물 진짜 물이 진짜 깨끗하긴 하다. 그러니까 웬 고양이 소리가. 고양이가 미야오 미야오. 새끼는 아니다. 그래도 아니야, 이 정도면 애기지. 어머, 또 있어. 미야오. 어미가 있었어. 어미가 아니야. 아, 있다. 엄마 소리 들렸음. 달 봐. 달 진짜 커. 와, 달 진짜 크다. 오늘이 개기월식 하는 날이래요. 달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화면상으로는 엄청 작게 나오네. 진짜 대타시만하게 커요. 해만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나 이끌래 엄마 하나 더. 개기월식 엄청 많이 진행됐다. 아, 화면상으로는 안 나오네. 제가 개기월식을 워낙 좋아해서
아니 그니까 발을 제가 발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발을 좋아하는데 월시가 보려니까 너무너무 여기 이렇게 야외 수영장이 되게 바른데 지금 저녁이어서 안 보이네요. 여기서 먹으면서 어머 더 줄어들었어 아까보다. 월식을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그냥 먹을 딸기우유. 낮에도 바다가 보여서 엄청 이쁘거든요. 저기 검은 데가 다 바다가 보여요. 여기는 산책 싫어하시는 분들, 저도 산책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꼭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는 산책을 안 하기엔 산책 경로가 너무 이뻐요. 별도 진짜 잘 보이니까. 저번에 제주도 왔을 때 별똥별 떨어진다고 했는데 딱히 제주도 올 때마다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못 봤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날이 흘려서 못 봐가지고 아쉬웠는데 오늘은 날이 좋아서 월식 봐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짠! 초코 찰떡! 이거 안에 초코 소스에 맛있네! 초코 칩까지 들어있네! 안녕! 지금 제주도 이틀째인데 어제 먹고 그냥 딥슬립을 먹고 씻고 바로 잤어요. 일단 저희는 카페를 일어나자고 가야 돼서 렌즈 먼저 껴줄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고 일단 렌즈를 껴줬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일단은 머리 정리. 귓걸이를 빼줄게요. 엄청 좋아하는 귓걸이죠, 만나요. 이렇게 하고 팔 발라줄게요. 오늘 칼리니 아이를 해가지고 오늘 많이 걸어다닐 거라서 장미랑 큐빅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머리띠를 껴주고 틴트. 이거는 클리오 듀이 시럽 틴트 3호. 이거 색깔 예쁘게 나와요. 베이스로 깔아주고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8호 품절 대란 팩을 안에 덧발라줄게요. 어제 근데 찰떡꼬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해주고 잘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저는 끝이에요. 제가 화장을 잘 안 해서 화장이 이게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한국식이 안 보지만 샀을 때 예쁘니까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를 했으니 저희는 일단 카페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지금 원래는 바다다 카페를 가려 했는데 술을 먹으러 왔어요. 가져가자마자 먹는 거 짠이죠? 예배? 나 다 됐어. 응? 나 고기잖아. 고기 맛있지?
데미니국수 완전 감초. 딱 맛있어. 그래서 이게 맞는 거 같아서 똥파리 같은 거 보여서. 산책을 가기 위해 모자를 썼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내가 써야 될 것 같아. 우와 대박. 바다 진짜 이쁘다. 우와 장창 햇빛이 너무 강해. 얼굴이 안 보이긴 한데 어쩔 수 없다. 모래가 까매요. 까무잡자. 왜 까맣지? 이게 돌멩이 현무암이 갈아진 건가? 갈아진 걸로? 부여진 거. 우와 여기 근데 이렇게 돌이 많아서 응?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무인도에 있을 때 저렇게. 와 물 짱 깨끗해. 아빠가 물수 벤지 한대요. 오 몇 번밖에 안 됐어. 과연 아빠가 간다. 이번 진짜 많이 한다. 둘 셋 넷 다 네 번. 둘 셋 넷 다 여섯. 오 이거는 인정. 요거는 킹정하는 부분. 강이랑 바다가 연결되는 이음새 부분이에요. 우와 근데 여기 진짜 돌멩이 너무 많다. 여기 구두 신고는 절대 못 올 것 같아요. 여기는 꼭 여러분 운동화 신고 오세요. 어머 돌멩이가 어쩜 이렇게 납작하고 이쁘냐? 이거 돌멩이 진짜 이쁘다. 진짜 매끄럽지 않아요? 이거 좀 이따가 아빠한테 물수제비를 넣어줘. 우와 물 대박 깨끗해. 보여요 여러분? 우와 근데 경사가 졌다. 근데 너무 이쁘다. 어머 오! 야 근데 되게 깊어 보인다. 여러분 저기 물고기 보여요? 여기? 여기 물고기? 밑에? 우와 엄청 커! 한 마리 정도 있는데. 아빠! 아빠! 이걸로 무술! 아니 무술... 무술이래. 물수제비 가능해? 봐봐 완전 매끈매끈하다. 그러니까. 애기! 여기가 높아서 그래. 애기? 나도 할 수 있어. 너무 높아서 그래 높아서. 나 가는 거. 하나! 오 네 번. 와 이것도 달 신기하다. 자 이제 가는. 오 뛰었어. 깜짝. 오 뛰었다. 나 여기 있다고. 지금 봤어. 걔네 물이야. 여기 물려 있잖아. 여기 짠뜩 물려 있잖아. 그지? 우와. 저거 그물로 푸고 싶다. 오 지금 막 해. 물고기가 한창 신기할 날. 왜 글로 가서 고생이야. 난 당연히 치즈지. 완전 고소한 냄새 나. 우와. 우와! 그거 안 죽어? 응. 이거 먹을 사람들 먹어봐. 우와! 이거 여기서 물어야 돼. 먹어봐. 커피 한잔 먹어야 되나? 아, 내 여기서 하나 집어본 게 완전 빠삭거리는 거. 아직도 늘어나. 치즈에 갈리. 뭐야 저게? 줄이다. 줄이다. 와 줄 엄청 많다. 아 여기 이쁘다. 여기도 다 수국길이었는데. 대박 내 입술이 색이랑 똑같아. 아 냄새 너무 좋다. 하늘 너무 위에 짱 이쁘다. 우리가 그때 왔을 때가 수국이었는데 수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 이게 동백이야. 아까 하얀색도 동백이었나봐.
신기하다. 신기하다. 빨간 것도 있고 다. 오, 냄새 너무 좋다. 여기 다 핀 게 동백들이래요. 이렇게 다 이게 동백이래요. 동백이 빨간 것만 있는 게 아닌가 봐. 유럽 동백꽃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카멜리아 힐이 지금 있나 봐요. 여, 앞에서 온 게 다 동백꽃이구나. 이, 여기, 여, 여기 옆에 이게 다. 와, 이게 다 수국이었어. 수국. 열매만 맺혀 있다. 진짜 수국도 엄청 이뻤어. 네, 대원실은 문을 닫았고 마감을 해서. 우와, 예술이다. 우와, 하늘 너무 예쁘다. 설마 이거 날아다니는 거 모기야? 응, 모기야. 그러네. 어머. 모기가 엄청나가지고 급하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사진은 다 찍고 내려왔다, 진짜. 아, 어! 왜? 박쥐다. 아니, 근데 박쥐 맞는데? 날개를 이렇게 이렇게 폈는데? 야, 내 심장 어떻게 할 건가? 만져봐. 안 뛰는데? 아, 뛰어. 야, 안 뛰면 왜 안 뛰지? 안 뛰어.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예쁘다. 와, 조명빨 리비치. 진짜 예쁘다. 너무너무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아쉽게도 여기선 사진을 많이 못 건졌는데 이게 정말 한 11월 한 셋째 주? 요때쯤만 돼도 엄청 이쁘게 꽃 많이 펴서 볼거리가 넘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10월은 아니구나. 11월 첫째 주쯤에 와가지고 그때쯤 오면 좀 춥겠지만 그래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저 문 닫힌 거 아니지? 어, 하늘 예술이다. 그쵸, 여러분? 카메라에 되게 예쁘게 나온다. 자, 이게 현무암이랑 내 불고기 먹어. 고르곤졸라. 자기 뭐 시켜? 여러분, 이렇게 제 첫 브이로그가 끝났는데 어떻게 재밌게 해보셨나요? 좀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고 어색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번에 만나요. 그럼 안녕!